충북 영동군에 대규모 갈색 여치대가 출몰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발생이다. 여기 아침에 잠깐 잡아보면 한 500마리 이상 잡아서 커피병으로 한 병 써. 산 있는 대로 그리 전부 연치 덩어리여 마. 충북 영동에 갈색 여치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연이은 집중 방제에도 그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과수원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포식력을 가진 갈색 여치의 습격은 가히 위협적이다. 요 가지에서 하나는 고는 거 하나 싹 없지? 요 갉아먹는 게 싹 없지? 여기 지금 두 개 낸 거에서 두 개 다 갉아먹었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 다 파먹을 수 있을란가? 아주 씨까지 다 파먹고 말아요 이게. 충북 지역을 강타한 갈색 여치. 갈색 여치가 대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이 깊어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충북 영동.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 산자락 곳곳은 과수 농사를 짓는 대규모 과수 단지를 이루고 있다. 포도와 복숭아 산지로 유명한 이곳의 5월은 한창 열매가 열리는 때다. 취재팀은 비탄리 마을을 찾았다.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거기서 온 거야. 막는다 한계에서 저것도 사람도 해칠 수가 있어. 먹을 게 없으면 사람한테 몽창 달라. 군청은 물론 도에서까지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마을을 찾았다. 조용한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곤충 떼였다. 제일 먼저 긴급 방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의 곤충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모르는 상황. 마을 전체에 살충제를 살포할 수밖에 없다.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피해가 극심한 과수원은 물론 인근의 야산까지 방제는 며칠 동안 계속된다. 방제를 할 때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죽었다. 그러나 어디서 나타나는지 여전히 그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 저 골짜기 감자 조금 넣는데 감자 잎털이에 막 새까맣게 매달렸어. 많다 그렇게 많은 건 내 생전에 처음 봤네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그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복숭아 같은 과일 나무는 녀석들의 표적이다. 나뭇가지와 비슷한 색으로 보색을 띠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녀석은 과일 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포도나무도 녀석들에게 점령당했다. 그 수는 이미 손으로 잡아낼 수 없을 정도다. 비탄 일대를 뒤덮은 곤충은 바로 갈색 여치다. 메뚜기목 여치과에 속하는 갈색 여치는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에 서식하는 자생종이다. 갈색 여치의 공격은 인가도 예외가 아니다. 우로 잘 봐요. 우로 새까맣게 지금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다 저 시큼시큼한 게 다 이게 여치라고 봐. 갈색 여치는 집 마당에는 앵두나무까지 뒤덮었다. 갈색 여치의 공격으로 앵두나무는 몸살을 앓고 있다. 과연 한 나무에 몇 마리나 붙어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10분 만에 나무 한 그루에서 잡은 갈색 여치는 무려 50여 마리.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갈색 여치의 대발생이다. 갈색 여치는 집안에서도 골칫거리다.
도망가지 못할 기다. 파리채에 맞고도 녀석은 쉽게 죽지 않는다. 시련차에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떼서 내비려도 펄떡펄떡 뛰어 이게. 요즘 할머니의 일과는 갈색여치를 잡는 일이다. 이렇게 잡지 않으면 방 안까지 갈색여치가 침범해 들어온다. 지금까지 갈색여치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곤충이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에게 갈색여치는 무서운 해충이 됐다. 상추도 뜯어먹고 꼬치도 뜯어먹고 뭐 못 먹는 게 없어. 여하튼 그 다른 동네는 없다는. 갈색여치의 습격으로 감자잎은 성한 곳이 없다. 어떻게 속만 상하고 엄청 뭐 애만 터지지. 우린 저거서 뭐 애만 터지지 별 수 없어 그냥. 영동군에서 대발생한 갈색여치의 생태는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갈색여치 수컷 다 자란 개체입니다. 이게. 아, 지금 성체라는 얘기인가요? 네, 예, 아직 지금 대부분 지금 마지막 애벌레 상태인데요. 이렇게 성충이 되면은 뭐 날개가 배를 한 절반 정도 덮는 상태로 돼 있고요. 몸은 뭐 진한 갈색을 띱니다. 암컷은 이거보다 약간 더 크고 이제 배 끝에 산란관이 있는데 암컷은 성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성충이 되기 위해 가장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 갈색여치. 곤충이 떼로 발생한 곳은 영동뿐만이 아니다. 서해안 갯벌을 마감한 서산 AB지구. 간척지는 여의도의 30배나 되는 대규모 논으로 탈바꿈했다.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의 평화로움 뒤에는 주민들만이 아는 고통이 있다. 해가 지고 나면 이 일대 인가에서는 불빛을 찾아보기 힘들다. 불빛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흘러나오는 약한 불빛에도 벌레들은 새까맣게 달려든다. 삼복 더위에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 가게 안에는 텔레비전만 켜져 있을 뿐 전등은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몰라. 이 찜통 더위에 불 닦아놓고 장사한다고 이거 TV 하나 켜놓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게? 가게를 찾아온 손님은 몸에 붙은 벌레를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다. 어우, 그 사람 죽어요. 아, 지금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데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 아, 여기 거기 길에서 오는데 선창에도. 선창에도 말도 못해. 지금 가게 불 다 꺼놔버렸어 지금. 이렇게 부둣가 장사하는데. 다 꺼놓고 지금 킬러 사러 온 거야 지금. 횟집촌에서 왔는데. 횟집이 모여있는 선창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체라고 가보자 하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요. 불이 이제 껐다 켰거든. 금방 내가 껐다 그랬죠. 내가 오면서 일단 전화를 했어요. 아까 오기 전에. 그게 키라고 온 거예요. 이게 몰려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몰려 들기 시작해요 이제. 예. 이 바보들 한번 이 안에 좀 봐버리니까요. 불빛을 찾아 몰려든 벌레는 바로 깔따구다. 파리목에 속하는 깔따구는 주로 고인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는 곤충이다. 매년 6월이면 깔따구 떼가 대발생해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예. 어차피 이거 한번 뿌려야 되니까요. 이거 엄청 쓰시겠네요. 많이 쓰죠. 이게 인력 우리는 박스로 사다라고 써요 이걸. 깔따구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선창가 횟집조차 초저녁부터 문을 닫는다. 사람의 인기척마저 끊어진다. 대신 마을은 깔따구 천지로 변한다.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달려든 깔따구 떼는 자동차 범퍼를 아예 뒤덮어버렸다.
지난해 유례 없는 곤충 대발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진해. 지난 2002년 신항만 매립지가 생긴 이후 이곳에는 매년 여름 재앙이 찾아왔다. 물값 하리가 대발생한 것이다. 물값 하리는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집안까지 들어온 물값 하리 때는 하얀 이부자리 위에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요? 우리 낚시다 이다 이 무슨 이 음식이라고 이 벌레 먹으라는지 음식 어떻게 먹어 그래요? 밥상 위 반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월 주민들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환경 문제로 인식된 사건이었다. 갈색 여치가 발생한 지 한 달째. 갈색 여치는 방제할 때만 잠시 자취를 감출 뿐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한낮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나와 일광욕을 한다. 무엇보다 농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갈색 여치의 포식성이다. 성체가 되기 직전의 갈색 여치는 일생 중 가장 식욕이 왕성하다. 잎은 물론 과육까지 먹어치우는 무서운 식욕이다. 심지어 봉지까지 뚫고 들어가 과육을 파먹는다. 무차별한 갈색 여치대의 공격은 과수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여기 살가 먹죠? 그죠? 보여 안 보여? 잠깐만. 보여? 과일의 상품 가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여기 이런 식으로 갈가 먹는데 이게 신박이라고 먹는지 하나도 없이 이걸 싹 갈가 먹는다 이렇게. 여기 봐. 여기. 요 가지에서 하나는 고는 거 하나 싹 없지? 요 갈가 먹는 게 싹 없지? 여기 지금 두 개 낸 거에서 두 개 다 갈가 먹었지? 봐, 이렇게만 봐도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싹 갈가 먹었잖아요. 뭐가 있어 여기? 갈가 먹, 다 갈가 먹었어 이거. 그럼 이게 상품 가치가 있냐고? 요만큼 갈가 먹은 거 이 소비자가 이거 여치가 갈가 먹었으니까 그냥 사 먹어 그런 식으로 사 먹겠냐고 이거 못 사 먹지. 갈색 여치대가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올해는 작년보다 보름이나 일찍 갈색 여치가 대발생하면서 그 피해도 심해졌다. 아주 뭐 너무 심하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 진짜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이게 어떻게 농사 짓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 파먹을 수 있을란가. 아주 씨까지 다 파먹고 말아요 이게. 갈색 여치대의 습격으로 지난해 수확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김다로 씨. 김 씨에게는 갈색 여치와의 싸움에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달렸다. 그러나 갈색 여치와의 사투는 쉽지 않다. 황간에서는 갈색 여치를 잡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됐다. 포도밭에는 나무마다 갈색 여치를 유인하는 덫이 설치돼 있다. 이 덫은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벌을 잡기 위해 쓰던 방법 가운데 하나다. 나무에 매단 통 안에는 갈색 여치가 좋아할 만한 음식물이 들어있다. 이 냄새로 갈색 여치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제 그 여치들 갈색 여치가 막걸리 냄새를 맡고 발효되는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걸리하고 설탕하고 발효되는 냄새를 맡고 이제 그걸로 이게 설치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그걸로 많이 접근해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재료는 농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막걸리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페트병에 막걸리와 설탕을 넣어 갈색 여치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한다. 설탕이든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갈색 여치를 유인하는 데 탁월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치가 우리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 마리가 또 살아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여기 아까 들어간 게 여기. 농가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크다. 그 결과 황간 일대 과수 농가에서는 톡톡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포도나무 한 나무에 두 개를 딱 설치해 놓으니까 기존의 포도나무 잎사귀와 열매를 깔아먹던 것이 그 이후에는 발견을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피해를 안 줬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 즉 깔아먹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는 다 그게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우리 농작물 피해 방지 예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보다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갈색 여치가 대발생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갈색 여치가 대량 부화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농업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영동 비탄리 야산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보통 여치 종류는 야산에서 부화한 다음 낙엽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여치 유충이 서식할 만한 곳을 중심으로 환경 조사가 진행됐다. 이시 0.1일. 나무의 종류도 여치의 서식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소나무. 조록사리. 이 일대 식생은 화렵수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참나무가 집중 분포한다. 그런데 손상된 참나무 잎이 많이 발견됐다. 이것은 이 일대가 갈색 여치 유충의 서식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여기 여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은 침엽수인 소나무림 지역보다는 이렇게 활엽수림, 참나무가 우점하는 그런 지역에 많이 대발생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산림하고 이렇게 가손하고 경계 지역에 많이 갈참이라든지 졸참이 많이 분포하는데 그런 지역에 주로 대발생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과수원은 대부분 참나무가 분포하는 산비탈 아래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과수나무는 갈색 여치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하다. 야산의 참나무 숲에서 깨어난 갈색 여치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먹이를 찾아 산 아래 과수원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비탄리는 지형적으로 갈색 여치가 대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어떤 분지 스타일의 구릉지가 여치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쪽 편지면 뭐 높은 산 아니고 야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 그늘진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먹을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모이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아요. 뭐 이쪽이 이렇게 함정처럼 이렇게. 영동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북도 청원. 갈색 여치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과수원을 찾았다. 여기 새카만 거 있죠? 여기도 있고. 이곳은 지금까지 갈색 여치 피해가 보고된 적이 없던 곳이다. 그러나 과수원은 이미 갈색 여치의 습격을 받았다. 갈색 여치대가 출몰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많아. 기존에 발생하던 종류인데 과수에 피해를 입힐 정도로 내려왔다는 건 이쪽 지방에도 밀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예, 기존에 보고가 안 됐으니까. 갈색 여치대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충북 영동군에서 시작된 피해 범위는
경북 상주와 단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사실은 거의 다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진흥청 저희들이 조사한 데 의하면 영동, 옥천, 보은, 그리고 청원, 계산, 그리고 작년에 음성 지역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진흥청에서 그 공동 조사를 했었는데 합동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경북 상주에서도 발생 여지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로다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갈색 여치를 사육하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갈색 여치의 생태를 2년째 연구하고 있다. 갈색 여치의 정확한 생태는 대발생 원인을 찾아내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귀뚜라미를 닮은 갈색 여치는 잡식성이다. 식욕이 왕성한 성장기에는 닥친 대로 먹어치운다. 심지어 먹이가 부족할 경우 종족을 잡아먹기도 한다. 갈색 여치는 모두 7번의 탈피를 거쳐 성체가 된다. 성체가 되면 수컷은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낸다. 7월 말, 다 자란 성체는 교미를 한다. 암컷은 산란관을 이용해 땅속에 알을 낳는다. 이렇게 땅속에 낳아놓은 알은 보통 이듬해 봄에 부화한다. 한 번에 몇 개의 알을 낳는지 산란이 끝난 후 모래속을 조사해봤다. 알은 보통 수십 개, 많으면 100개가 넘는 알을 낳기도 한다. 문제는 이 알이 부화하는 조건과 시기다. 그 메뚜기 종류나 다른 여치 종류에서 외국 사례에서 보면은 그런 휴면 주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년에 그 여치가 많이 발생했을 때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방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렇게 대발생했다는 것은 그 이전 연도에 그 산란한 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색 여치가 대발생한 영동군 비탄리. 이 일대에서 갈색 여치의 피해가 가장 적었던 한 농가를 찾았다. 야산에 닭 200마리를 풀어놓고 키우는 이곳은 닭 때문에 갈색 여치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 닭들이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어떻게 잡아먹나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좋아하고 또. 따로 약을 안 치시고요? 예예예. 예, 예. 약을 안 쳐도 뭐 닭들이 잡아먹는 거에도 뭐 충분히... 엄청나지. 지금 한 마리도 없잖아요. 잡아온 갈색 여치를 풀어놓자 닭이 쪼아먹기 시작했다. 조류의 일종인 닭은 갈색 여치의 천적이다. 천적은 생태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다. 천적이 사라지면 상위 포식자가 개체수를 조절하는 대자연의 질서가 무너진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닭과 같은 곤충의 천적이 줄어들면서 갈색 여치는 대발생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이 갈색 여치의 천적은 조류거든요. 근데 조류가 지금 거의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이제 우리가 겨울에 수렵장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껑이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이제 결국은 천적이 줄어든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골 농가에 보면은 그 닭들을 다 이렇게 이제 사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골을 보십시오. 뭐 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닭이 이제 텃밭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이제 곤충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생태계 균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생태계의 변화도 곤충 대발생의 한 원인이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충남 서산 간척지. 해질녘이면 이곳에서는 회오리를 일으키는 깔따구들의 군무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성충으로 지내는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깔따구는 짝짓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수백 수천 마리가 비행을 한다. 일종의 결혼 비행인 셈이다. 깔따구는 세계적으로 그 종류만 해도 무려 만여 종, 우리나라에서만도 40여 종이 있다. 그 가운데 서산 간척지에서 발견된 깔따구는 안개무늬 날개 깔따구와 구름무늬 깔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논 주변 풀숲에서는 한낮에도 깔따구를 쉽게 볼 수 있다. 바다를 막아 논으로 만든 이곳은 깔따구가 대발생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깔따구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6월 초. 논바닥 1제곱미터당 5천 마리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깔따구는 농사에 해를 주는 곤충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해충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논 생태계에서 깔따구는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수서곤충과 어류의 먹이원이 되기 때문이다. 논은 이 지역 깔따구의 서식처다. 암컷은 짝짓기가 끝난 후 이곳에 알을 낳고 죽는다. 특히 서산 AB지구는 깔따구가 대발생하는 지역이다. 논바닥은 온통 깔따구 유충으로 뒤덮여 있다. 바로 이 유충이 자라면 깔따구로 변한다. 깔따구 대발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97년 조사 당시 구름무늬 깔따구가 0.2제곱미터당 955개체였으나 현재까지도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 생태계도 그건 자연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논 생태계에서는 깔따구라든지 수소곤충들의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자연적인 조건에 그 호수나 아니면 자연적인 조건의 그 뭐 그 전작지대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대단히 그 논경작지게 되게 되면 그 주변에는 어느 정도의 깔따구 발생량은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를 매립해 만든 시화 간척지. 지난 94년 완공된 대규모 간척지다. 8월 초, 벼가 여물어갈 무렵. 그 어느 때보다 농부들의 손길이 부산해진다. 벼 이삭을 노리는 불청객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도 우려했던 해충이 벼 이삭에서 발견됐다. 벼에 붙어있는 곤충은 벼의 즙액을 빨아먹는 노린재 일종이다. 이곳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곤충은 바로 흙다리 긴 노린재다. 길이 0.7cm에 불과한 작은 곤충이지만 벼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흙다리 긴 노린자의 가해를 받은 쌀은 반점에 흔적이 남아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된다. 1년을 바라보고 수확을 수확기를 바라보고 농사를 지은 건데 RPC 거기 벼를 팔러 가서 그냥 저희는 수매 못하니까 집에 도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다 갔다가 개도 안 먹어요 그거 써갖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한 사람이 진짜 그 80마직인가를 그냥 싸그리 다 버렸어요 벼 진짜 벼 농사가 거의 1년 농사 그 자기 생업이거든요 벼 농사가 그런데 벼 농사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니까 이게 그 전에는 그런 건 몰랐어요 예, 요 이거 저 예 인공습지 들어앉으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흙다리 긴 노린자가 발생한 곳은 바로 이곳 간척지를 뒤덮고 있는 산조풀 군락지다. 새까맣죠? 이게 다 노린자예요. 이게 아직 날개를 못 따른 거예요 지금. 이 이상마다 이게 엄청 많다고요. 소금기가 빠지기 시작한 간척지에는 산조풀과 띠풀이 군락을 이루었다. 산조풀 군락지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서식하는 흙다리 긴 노린자의 개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매년 5월 띠풀에서 1차 번식을 한 후 산조풀이 개화하는 6월 말에 다시 2차 번식을 한다. 이렇게 번식한 흙다리 긴 노린자는 8월이면 먹이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한창 자라는 벼 이삭이 흙다리 긴 노린자가 노리는 먹잇감이다. 벼 이삭의 즙액을 빨아먹는 흙다리 긴 노린자는 논에서 3차 번식을 하면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발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계가 곤충 대발생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해충들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농경지에서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해충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사람들이 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생태계 내에서는 벌레들이, 곤충들이 아주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갈색여치 대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농업과학기술원. 이곳에서는 온도에 따른 생태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온도 변화가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기 다른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산란 당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산란 개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저희가 그 상반기에 22.5도, 25도, 27.5도에 따른 그 발육 생태하고 산란 생태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육 생태에서는 크게 온도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산란 생태에서 22.5도와 25도, 27.5도 사이에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7.5도가 훨씬 그 한 40개 이상의 개체당 40개 이상의 그 많은 그 알을 산란하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온도가 뭐 2.5도씩 올라가는데 따라서 이제 산란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갈색여치가 대발생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충북 지역의 기온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예,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02년도에는 이 충북 내륙 지방의 중심으로 1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2002년뿐이 아니고 2003년에도 더 높게 1.5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04년도 마찬가지 계속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2006년 7년 겨울철에는 3도 이상 높게 나타난 지역이 충북 내륙 지방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환경 문제에 관해서 이상기후가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계속 겨울철 기온은 높게 나타나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은 곤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온은 곤충의 생존율과 직결된다. 벌레가 한 마리가 300개를 알아난다고 보면은 1%만 살아도 3마리가 남잖아요. 그럼 암수 한 마리가 3마리라니까 부모보다 더 많은 개체가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계에서 뭐 해충도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자연 폐사율은 거의 다 보면 90% 이상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생봉들이 그렇게 어떤 자연 폐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체수가 불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아래서 10%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대발생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곤충의 대발생은 무차별 방제로 이어진다. 갈색 여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갈색 여치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갈색 여치 살충제는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직접 살충제를 몸에 맞은 갈색 여치만이 살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갈색 여치 효과가 높은 약재들은 유기인계 계통 농약이 대부분인데 이 유기인계 계통 농약들은 그 다른 곤충들도 다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갈색 여치의 그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 외에는 사실 그 약재를 살포하면 다른 곤충이라든지 천적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있어서만 그 방제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색 여치를 퇴치하기 위해 무차별 방제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살충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살충제 사용으로 갈색 여치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갈색 여치와 함께 다른 곤충들도 희생됐다. 살충제의 독성은 무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그 인근 산 근처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실제 유용 곤충들이 많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은 이제 그런 방제법은 계속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비표적 생물까지 죽이니까. 그래서 좀 독성이 낮고 그러니까 저독성이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방제법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여름마다 진해의 창궐한 물가파리 때 물가파리의 대발생은 부산 신항만 공사로 인한 환경 변화가 그 원인이었다. 염분이 줄어들면서 갯벌 퇴적물이 썩어가는 준설토 투기장이 물가파리의 서식지를 만든 것이다. 서산 간척지에 해마다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깔따구떼는 인공적으로 만든 대규모 경작지로 인해 겪어야 하는 피해가 됐다. 화성 간척지 농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흑다리 긴 노린재의 역습 또한 인위적인 환경 변화가 불러온 문제였다. 대단히 과수원으로 변화한 충북 영동 지역에 발생한 갈색 여치떼의 습격. 예상치 못한 곤충들의 역습. 곤충 대발생은 자연이 주는 경고다. 곤충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그 감각이 한 100배 이상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 미세한 환경을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감지하다 보니까 곤충은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수의 이제 그 개체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은 농작물에 와서 가해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피해를 주는 거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곤충은 진화적으로 새끼를 많이 낳는 쪽으로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여기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는 보통 곤충들이 암컷 한 마리가 심지어는 수만 개,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번식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먹이 조건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인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이거든요. 8월 초 갈색 여치와 전쟁을 치렀던 영동 비타니 마을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갈색 여치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갈색 여치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내년 봄, 또다시 갈색 여치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곤충 대발생은 자연이 보내는 위험 신호다. 인위적인 개발과 대규모 경작지는 언제나 특정 곤충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여름, 갈색 여치의 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